만들어준 친구입니다. 디자인하는 친구고. 안녕하세요. 아, 이제 밥 먹자. 제가 다 발라버리겠습니다. 내가 챔피언. 아, 야, 여기 진짜. 그... 아, 하나 먹자. 오히려 좋아. 오케이. 느낌 없네. 오우씨. 민혁이 형이랑 바꿔. 민혁이 형이랑 바꿔. 오케이. 다음 그레이드, 다음 그레이드. 오? 뭐야? 이때요? 이 자식! 아! 도발! 오! 오케이! 오! 아, 좀 봐줘? 이건 그냥 때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. 아니야. 다시. 우와! 네트. 정신을 못 차리겠다. 지금 여기 온 지 한 5일차 정도 됐는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뭐가 신기하냐면은 예상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. 이 새로운 영감과 그런 자극을 받는 그런 공간이면은 작업을 더 자유롭게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예상했거든요. 근데 지금 5일차고 물론 아직 30일까지 조금 남았지만 지금까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갇혀서 하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. 그냥 전에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할 때는 작업실에 들어갈 때부터 뭔가 갇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뭔가 그렇게 기분 좋은 공간은 아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일단 장소부터 넓고
바로 눈앞에 풀장이 있으니까 훨씬 재밌게 작업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이제 멤버들과 같이 생활하게 됐는데 저희 멤버들이라서 이제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서로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고 뭐 누가 요리하면 누가 설거지 해주고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. 저희 터키 팬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 몇 년간의 인연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저희를 기다려주고 계속 저희의 컨텐츠를 즐겨주시고 한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몰라요.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팬분들이 없으면은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.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터키 팬분들, 한국 팬분들, 뭐 다른 나라에 계신 팬분들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들 삶을 조금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첨가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악들을 많이 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는 거 정말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. 저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달아주는 거 정말 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쓰지 세비오를 감사합니다. 꼭 다시 갈게요. 파이팅.